이너 슬라이드? 와, 그게 그 유명한 이너 슬라이드구나. 캐캐캐. 유명해? 왜 유명해? 어, 누나들, 워터파크 이너에 대한 전설 알아?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응,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캐캐캐. 그 전설이 뭔데? 궁금해. 그 슬픈 이너 이야기는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대. 인어 립스틱 어제 산 신상이지. 발색이 잘 되나 한번 써봐야지.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 깨깨. 어, 사람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돼. 스텔라 공주,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즐거웠어. 저도 요, 왕자님. 우리 밥도 먹었으니 같이 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공주? 왜? 아니, 그럽시다, 왕자님. 진짜 완자 공주 못하겠어. 나 힘들어. 누나 지금 이야기잖아. 진짜 아니고 상황극. 캐캐캐. 진짜 완자 공주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금방 끝나. 좀만 더 힘내봐. 캐캐캐. 오케이 리움. 하하하, 텔라 공주 거기 서세요. 제가 잡습니다. 예. 하하하, 완자님 잡아보세요. 절대 못 잡지. 우와, 너무나도 잘생긴 완자님 한눈에 반했어. 저 왕자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나는 인어인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인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대. 여기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뭐야, 저런 쓰레기를 누가 바다에 버린 거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얼마나 바다 동물들이 힘든 줄 아세요? 제 친구 바다 거북이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되었다고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 어? 이건 인어가 사람이 되는 방법? 슬라이드 타기. 유효기간은 한 달? 어? 저 슬라이드를 타면 한 달 동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 야! 어? 어디서 돌고래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돌고래가 있나 보죠, 완자님? 하하하, 내가 땅을 잘 샀지.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응? 공주? 문제라도 있어? 아니, 왜 빨대를 아무데나 버려? 여긴 아무데가 아니오, 내 땅이오. 그리고 여기 떨어진 빨대는 내 하인들이 알아서 치워줄 걸세. 하하. 그렇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이 나쁜 사람아. 아니 공주,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플라스틱 빨대 쓰지만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다. 황! 어? 공주, 어디 가오? 공주! 티켓해! 스텔라 공주도 떠났군. 에이, 뭐 빨대 버렸다고 떠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세상에 여자 많다. 캐캐캐. 오, 웨잇, 잠깐만. 너 나쁜 남자 해보고 싶냐? 응, 멋지잖아. 언제나 꿈꿔왔던 그림이지. 캐캐캐.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오케이.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차.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100계단도 더 남은 것 같아.
약해. 왕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좀만 힘을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우와, 엄청 높아. 무서워. 그치만 사람이 돼야 해. 도전할 거야. 무슨 행복한 일 있어? 어, 왕자님이다.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요? 저는 워터파크 나라요. 아하, 워터파크 나라? 아, 그 나라 참 멋진 나라지. 감사합니다, 왕자님. 왕자님도 멋지세요. 아, 그럼 우리 같이 아쿠아플레에서 얼음땡 놀이 할까요, 공주?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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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깨깨깨. 시작하겠어 그럼. 요시. 왕자님이랑 이렇게 두 발로 뛰면서 놀다니 정말 행복해. 잡히기 전에 얼음을 해야 하오. 그럼 땡은 누가 해주죠? 아, 그런가? 그럼 잡히면 술래가 되는 걸로 하세. 그래요. 땡! 바보야, 잡혔잖아. 공주가 술래가 되었네. 깨끗해. 잡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마를 테니 마시세요, 공주. 감사합니다, 왕자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오. 하인들을 시켜서 다 드릴 테니 캐캐캐. 왕자님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절 사랑하실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 인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거일세. 캐캐캐. 왕자님, 한 달 뒤에 내가 인어가 되어도 왕자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인어로 돌아갈 시간이야. 인어로 돌아가도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 나 어? 설악원주! 어? 왕자님!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어? 공주, 다리가 왜 그러오? 왕자님, 저는 사실 인어였어요. 잠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전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인어였어! 나는 인어랑은 결혼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왕자님! 저기 왕자님! 왕자님이 나를 버렸어. 역시 인어의 몸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봐. 딴딴따단 딴딴따 깨깨깨 딴딴따단. 텔라공주, 다시는 빨대를 바닥에 버리지 않겠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소. 그 약속 지키리다. 근데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해? 누나 진짜가 아니라 지금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해줄게. 딴딴따단 딴딴딴딴.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오, 왕자님. 그래서 그 인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신 나오지 않았대. 와, 인어 불쌍하다. 너무 슬프다. 인어 불쌍하다. 인어가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온 곳이 저쪽인데, 저 슬라이드 이름을
이너슬라이드라고 지었대. 그래서 이너슬라이드구나. 아, 우리 이너슬라이드 타러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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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출발할게요. 신나게 이너슬라이드 타기 대성공! 옛날에 거짓말을 못하는 나라가 있었어. 엄마밖에 없으니까 이때다. 오바키 누나 사탕은 내가 가져간다. 캐캐캐. 여러 개 한 번에 먹는 게 맛있어. 하나 둘 셋. 오바키 누나가 하면 난 죽었다. 캐캐캐. 다녔습니다. 와와. 왔니? 응, 방금 옴. 아니, 비키야, 너 오늘 시험 봤지? 잘 봤니? 응. 몇 점 받았어? 40점. 뭐? 40점? 그게 점수야? 점수야. 아우, 진짜 나 자식 키우기 힘들어. 엄마 안 하고 싶어. 나도 학생 안 하고 싶어. 너 다음은 시험 잘 볼 거야, 안 볼 거야? 아마도 못 보겠지? 아우, 머리야. 야, 우리 너 뭐하냐? 아, 사실은 내가 오바키 누나 과자 몰래 먹었어. 야, 내 과자 먹으면 어떡해? 그래도 리오나, 너 저 캔디는 먹지 않았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탕.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캔디는 안 먹지. 그거 먹으면 바로 죽잖아. 그래, 저 캔디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바로 죽는 건 아니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몰라, 먹어봐야지. 궁금해. 이건 뭐지? 설명서? 뭐 설명이 필요해? 사탕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먹어보겠습니다. 거봐, 안 죽었네. 뭔가 기분이 이상해. 아, 진짜 엄마. 워터파크 가자, 워터파크. 너무 사람 많아서 안 돼. 그리고 우리 네 가족 다 갈라 그래봐. 얼마나 비싸고 왔어. 아, 진짜 슬라이드 타고 싶은데. 그래, 워터파크 가고 싶다 이거지? 빛나 패션. 워터파크 가고 싶단 말이지? 워터파크! 거의 공짜로 갈 수 있어. 아, 순간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응? 공짜로 가? 거의 공짜! 그러니까 한 만 원만 내면 갈 수 있어. 와, 대박. 인당 응? 만 원? 어, 그렇지. 인당 만 원. 거짓말이라 마음이 불편하다. 누나, 그 워터파크 가면 뭐 있어? 슬라이드 있어? 당연하지. 거기 가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슝 타고 올라가가지고 엄청 높은 데서 슝슝슝 이러면서 슬라이드 타고 내려가고, 또 엄청 높은 파도풀 이렇게 슝 가가지고 거기서 아 이러면서 재밌게 놀아. 얼마나 재밌는데. 우와, 재밌겠다. 엄마 제발 가자, 제발. 어, 안 갈 이유가 있니? 만 원인데. 그거 응? 어떻게 예매하니?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예매할게. 어, 그러니? 야, 가만 있어봐. 자, 여기. 어, 예매할게. 와, 거짓말하니까 4만 원이 생겼다. 키키키키, 오비키. 근데 그 워터파크 없는데 어쩌지? 비키야. 설아 왔어? 비키야. 있잖아, 내가 내일 대회가 있는데. 뭐? 그 영어 말하기 대회? 어, 이거 등 떠밀려서 나가는 거거든. 나 솔직히 자신 없어. 야, 그래도 너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잖아. 아니야, 듣기 성적이지 말하기는 달라. 여기 올라가서 망신만 당할 것 같아. 설아야, 어떤데? 한번 해봐. 응, 해볼게.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백설아백. I live in Korea. I am middle school student. I'll let you know what is a Korean middle school student life. 아, 설아, 내일 창피하겠다. Thank you. 아, 어떡해. 나 자신이 없어. 그 정도가 응? 자신 없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려? 어, 발음도 좋고 솔직히 거기 나온 애들 다 못할걸? 그런가? 그래, 영어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1시간 바짝 연습하면은 너 전국 1등 할 것 같은데? 전국 1등? 진짜? 응, 녹음하고 듣고 고치고 그러면 바로 될 듯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 너무 잘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 미키야. 연습하러 가야겠다. 시간 없어. 갈게. 그래, 내일 대회 잘하고 연락해. 응, 연락할게. 아, 그나저나 워터파크 어떡하지? 찾아봐야지. 어? 그럼 워터파크가 진짜 만 원이잖아. 당장 예매해야지. 8월 16일 단 하루만? 당장 예매해야겠다. 엄카로 예매해야지. 아, 다행이다. 드디어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아, 여보세요? 비키야! 어, 소라야. 어제 너의 조언을 듣고 힘내서 연습했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됐는데? 잘 봤어? 1등했어! 다음 주에 전국 대회 나간대! 와, 진짜? 너무 잘됐다. 축하해, 설아야. 고마워, 비키야. 다음에 또 나갈 때 녹음해서 연습해야지. 어, 좋다. 그래. 그래. 그럼 좀 이따 만나. 어. 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삶이 더 편해졌잖아. 키키키키오 비키. 자, 42쪽 폈죠? 45쪽 피면 제일 위에 단원명이 뭐라고 써있니? 어, 선생님 늘 말했죠? 제목이 뭐다? 제일 중요하다. 아, 장난치고 싶다. 거짓말하고 싶어. 중독적이야. 야, 박세인. 뭐야? 왜? 너 그거 아니야? 오리온이 너 좋아하잖아. 뭐라고? 제정신이야? 거기 뭐니? 나 오리온 싫어! 야, 진정해. 왜 싫어? 맨날 코딱지 파고 방귀 끼고 캐캐캐 하고! 박세인, 앉아라. 선생님 수업하는데 쉬이 진정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 야, 너 내 동생한테 왜 뭐라 그래? 걔가 널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너는 네모차게 뭐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정말 끔찍해! 너무 재밌다, 키키키 키오미키. 아, 야, 오리온, 너 그거 아냐? 왜? 뭐 재밌는 거 있어, 키키키? 뭐 좋은 거긴 하지. 박세인이 너 좋아한대. 엄마, 박세인 누나가 날 좋아하면 난 끝장이야. 세상이 끝난 거야. 비키 왔어? 야, 오비키! 응? 오비키라고 성을 붙여서 말한다. 이건 분명 화가 많이 난 건데. 너 워터파크 결제한 거 40만 원 결제했어. 만 원이라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10만 원을 만 원으로 잘못 봤잖아. 4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이야, 오비키! 어, 박세인? 어, 박세인 누나다. 이야, 우리 언니? 너 나와. 아, 망했어.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일이 꼬였어. 아, 잘못했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올 수도 있어. 해독 캔디를 먹으면 해결됩니다. 해독 캔디. 거짓말 앞으로 안 할게.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에서는 진실만 말해야 된다. 해독됐으니까 괜찮아 이제. 자, 너 해독됐는지 확인해보자. 너 이제 진짜 거짓말 못해? 어, 나 이제 거짓말 못해. 7시에는 일어나지 매일. 아, 오늘은 조금만 더 잘까? 아니지, 일어나야지. 집 청소하고 먼지를 닦아내. 아, 나도 나가보고 싶다. 조각의 세상은 어디가? 너도 나가보고 싶지 않니, 샤샤? 라푼젤, 엄마가 와. 어, 엄마! 엄마 왔어요? 근데 왜 자꾸 나는 엄마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진짜. 엄마! 저 오늘도 잔디 위를 달리는 꿈을 꿨어요. 잔디가 발에 닿는 느낌이 너무 신기해서 꿈인데도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라푼젤! 엄마가 얘기했잖아! 넌 너무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어! 그치만 전혀 위험하지 않고 평화로웠어요. 진짜 위험한 건 원래 평화로워 보이는 거야, 라푼젤! 라푼젤, 밖은 위험해. 이곳이 너한테 안전한 곳이란다? 그래도 잠깐만 같이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한 번만요! 저기 운동장 밖에만 잠깐 돌고!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푼젤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치만 널 잃는 건 엄마한테도 전부를 잃는 거야. 이리 오렴. 어허, 그래, 이리 오렴. 그래,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나보다 멋진 왕자는 없지. 케케케케케케케케케케. 적을 못 찌르고 무사히 왔지. 케케케케케케케케케. 정성이 공주가 갇혀 있대. 공주가 갇혀 있다고? 예쁜 공주를 누가 가둬놓은 거야? 이 왕자가 나설 차례인가? 케케케. 케케. 안녕하세요. 케케케. 낯선 사람이다. 공주, 제가 구해주러 왔습니다. 공주 여기 갇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캐캐캐. 공주. 아. 어, 공주, 넌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하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케케케. 저를 뭘 도둑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나 본데 절대 아니고요. 케케케. 저는 이웃나라 왕자 리온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그러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왜 왔어? 다름이 아니라 공주, 마녀에 의해 갇혀있다고 들어서 구해주러 왔어요. 계속해. 마녀? 우리 엄마가 마녀? 진짜 엄마 아니에요. 가짜 엄마지. 가짜 엄마? 네, 왠지 모르겠지만 못 나가게 하죠? 맞아, 못 나가게 해. 그러니까요, 밖에 못 나가게 해서 여기 갇혀 계신 거 아니에요? 갇혀있다고?
엄마가 밖은 위험하다 했는데? 저 밖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놀이터에서 뛰노는 친구들 못 봤어요? 미끄럼틀 타는 친구들 못 봤어요? 그네는 얼마나 재밌는데요? 캐캐캐.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놀 권리가 있다고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캐캐캐. 나도 매일매일 나가고 싶었어. 그럼 저랑 같이 나가요. 지금 마녀 없으니까 이때가 기회예요. 엄마다. 라푼젤, 엄마가 왔다. 라푼젤, 엄마가 맛있는 거 싸왔어? 라푼젤 이거 볼래? 짠! 너가 먹고 싶어하던 젤리. 어때? 마음에 들지? 이거 봐봐. 푼젤이 자니? 어? 뭐야? 마네킹이잖아? 라푼젤이 아니잖아. 이거 뭐야? 야, 너 어딜 도망가는 거야? 공주 빨리 와요. 네. 어딜 도망가? 야! 아! 안 돼! 오, 노! 감히 여길 들어와? 공주를 풀어줘!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왜 공주를 가둬두는 거야? 엄마, 저 아이의 머리카락이 필요해서. 왕자 너 때문에 저 아이의 머리카락이라도 상할 뻔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결국 저 머리카락 때문이었구만. 시끄럽고, 너는 어쩌다 여길 들어온 거야? 공주가 갇혀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해주러 왔지. 캐캐캐. 소문이 났다고? 정말 다들 입을 막아야지. 공주를 풀어줘! 왕자님. 조용히 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다니. 그럼 소원대로 해주지. 안 돼요, 엄마. 엄마,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왕자님 불러주세요. 너가 여기 있을 테니 왕자를 풀어달라? 이런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살려둘 수 없지. 너무 위험해. 엄마, 전 여기서 평생 살았어요. 솔직히 밖에 나갈 자신 없어요. 무고한 생명 죽일 필요 없잖아요. 무고하다고? 죄가 왜 없어? 무단 침입을 했는데 죄가 있지? 안 돼! 넌 내 손에 죽어야겠다. 야! 뭐야? 어, 뒤에 위험해! 야! 공주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휴, 다행입니다.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귀여워, 난 왜 맨날 나쁜 사람이야? 악역을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겠니? 내가 아주 고생 많이 하는 건 줄 알아? 다들 알겠어? 내 로고로 인정해달라고. 인정, 킹정. 그것보다 왕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왕자는 무조건 나지. 하하, 왕자가 마음에 안 든대. 나도 멋진 왕자 필요해. 다음에는 멋진 왕자로 섭외해볼게. 잘 좀 부탁드려요, 감독님. 네네, 얘기를 잘 해볼게요. 잉, 내가 왕자인데 계속. 좋아, 오늘도 신나게 라푼젤 패러디하기. 네, 성공.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이 있었는데 둘은 절친이었대. 그래서 하나 틀렸어? 모르겠어. 틀린 것 같아. 잠깐만, 오늘은 공부 잘하는 컨셉이야? 나랑 너무 안 어울려.
현타 온다. 진짜 이대로 하는 거 맞아요? 네, 지적인 척, 공부 잘하는 척. 기말고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맨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쉴 틈도 없어. 지옥 같아. 지옥은 더 힘들 거야. 그렇겠지? 그러는 너는 맨날 전교 1등 하니까 시험 보는 게 좋겠다. 시험 보는 거 난 좋아. 어우, 재수없어.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 그건 좋아. 그것만 좋아. 그리고 시험 잘 보면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전교 2등은 전교 1등을 은근히 질투하고 있었어. 자, 다들 조용조용. 다음 주 기말고사인 거 알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어려운 거 너네들 다 알고 있지? 준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네! 좋아. 우리 반은 전교 1등이랑 2등이 있으니까 반 평균을 올려줘서 선생님이 걱정이 없어요. 비키, 이번엔 설아 한번 이겨보려나? 무슨 수로 제가 설아를 이겨요? 설아가 죽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야,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주눅들라고 한 소리 아니고 둘이 친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도 하고 보기 좋아서. 네. 이번에 비키가 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 승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단정 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알겠지? 네! 자, 페이지 45쪽 피면 마지막 문제 풀면 이 단원 끝나는 거다. 5단원. 아, 나 너랑 재밌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응? 재밌는 거? 그게 뭔데? 이거. 오잉? 야? 어디 아파? 아니, 이건 약봉지 모양으로 변장한 신기한 물건이야. 약봉지 모양의 신기한 물건? 응? 어떤 물건인데? 이 안에 머리카락을 넣으면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지킬 수 있어. 머리카락? 응. 만약 우리 둘 중 하나가 먼저 죽더라도 우린 영원히 친구야. 당연히 죽어도 우린 영원히 친구지. 내가 죽어도 여기 안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우리 같이 놀 수 있어. 야, 왜 죽는다는 소리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머리카락 하나 뽑아봐. 머리카락? 이 두 개의 머리카락을 약봉지 안에 넣어줘. 만약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한 명은 약속 지키기. 그래. 근데 이게 뭔데? 머리카락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같이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 숨바꼭질? 응. 이 게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숨바꼭질에서 이기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지능이 가서 두 배로 똑똑해진대. 아, 와, 진짜야? 그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버드 가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크로스하면? 그렇겠지? 재밌다, 재밌어. 다음날 전교 1등은 죽었어. 공부가 도저히 안 돼. 설아가 죽어서 내가 전교 1등이 되긴 할 텐데 이번 시험 너무 불안해. 뺏기면 어떡하지? 아, 틀렸네. 아, 안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이 하나 때문에 전교 2등이 아니라 전교 10등까지 확 내려간다고! 아, 진짜... 야, 너 바보야?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너 이 기회 놓칠 거야? 어? 바보 멍청... 아, 그 방법이 있었어. 근데 진짜 이거 있으면 영혼을 불러올 수 있어? 영혼이랑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게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숨바꼭질에서 이기는 사람에겐 다른 사람의 지능이 가서 두 배로 똑똑해진대. 내일이 시험인데 두 배로 똑똑해진다고? 좋아, 뺏을 수 있어. 묶으면 영혼이 나온다라.
전교 1등이 아. 알려준 대로 했지. 완성! 시작됐다. 그러자 전교 1등의 영원이 나타났어. 하나, 둘, 셋, 넷. 어? 뭐지? 알력이야. 나한테 찾아지면 나는 살아나고 너는 죽어 친구야. 이씨, 이런 규칙도 있었어? 야! 필요 없어! 넌 날 찾을 수 없고 난 너의 지능을 뺏어서 전교 1등이 될 거야. 난 널 믿었는데 넌 날 밀어버렸지. 귀신 주제에 그렇게 떠들어봐! 누가 들어주나! 아무도 몰라! 다들 너가 스스로 목숨 끊은 줄 알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근데 어쩌나? 내가 곧 살아날 것 같은데? 누구 마음대로! 스물아홉, 서른, 찾는다. 여기 있나? 여기 있나? 30초만 더 참으면 돼. 바보같이 이 방 안엔 숨진 않았겠지? 찾았다. 너네 다들 소식 들었지? 전교 2등이 죽었다. 요즘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많으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겠니? 네. 그나저나 이제 전교 3등이 2등 되겠네? 전교 3등? 네, 선생님. 자리 지킬 자신 있지? 물론이죠.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선의의 경쟁 좋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들 채 펴자. 45초. 네. 오케이. 공부해? 응, 그냥 읽어보고 있었어. 왜? 무서워? 내가 네 자리 뺏을까봐? 아니, 그럴 리가. 너 이거 알아? 이게 뭐야? 재밌는 거. 여보세요? 80점 넘었으니까 용돈 줄 거지? 아유, 기억력은 되게 좋아요. 아유, 진짜. 아니, 어. 오늘 나 돈 없어서 설아한테 얻어먹었단 말이야. 갚아야 돼. 왜 그랬어? 엄마 카드 쓰지? 안 가져갔지. 아무튼 오늘 갚기로 했어. 엄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알겠어. 돈을 빨리 갚아야지. 응. 엄마가 너 책상 위에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응. 알아서 저기 해. 알겠어. 오 예스. 어머. 응, 알겠어. 엄마가 지금 딴 데 잠깐 전화 와서 잠깐 끊어봐. 응?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예 거기 없어요? 아, 제가 그 앞에 놔뒀는데. 가만 있어봐. 제가 2분 안에 가거든요? 거기 잠깐 있어봐요. 네.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없어? 진짜 없어? 그렇다면 해. 내 세상 나 깨줄게. 아, 편하다. 한숨 자야지. 예스! 용돈 받으면 설아한테 돈 갖고 양모 펠트 인형 사야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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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다녀왔습니다. 왕왕. 아, 오리온 또 내 방에 있어. 아, 진짜. 어? 이거구나. 엄마가 놓고 간다는 용돈이. 예스. 바로 사와야지. 키키키키오비키. 짜잔! 양모펠트 인형.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더라고. 키키키키오비키. 와, 너무 귀엽지. 토끼 복숭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솜을 빼주고. 와, 이런 털이 있는 거야. 털실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네 개의 바늘이 있고요.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꼭 골무를 껴줘야 돼요. 알겠죠? 조심조심.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정도 잡고 돌돌 말아 볼게요. 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주고 이걸로 이제 얼굴을 만들 거거든요. 돌돌돌돌돌돌돌돌 자를 필요 없겠다. 이 상태로 딱 놓고 사정없이 떨어줍니다. 그렇지만 골무를 꼭 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찔리기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치트키를 알려주면 이렇게 네 개를 들고 이 상태로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그러면 1타 4피! 와, 여러분! 사정없이 열심히 찌르다 보니 이렇게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없이 열심히 찔러야 돼요, 여러분.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핑크색 내가 후드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핑크색을 이용해서 요 정도씩 해주고 이거를 여기 돌려주면 돌려주고 또 여기를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찌른다. 아! 와, 사정없이 찌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와, 여러분 뒤에도 이렇게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찌를 때는 조심조심. 그리고 1타 4피를 이용해서 제가 열심히 찔렀거든요. 1타 4피. 짜잔! 여기에다가 양옆에 요쪽 눈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뚫고 뚫고 여기 눈을 이렇게 넣어주면 짠! 눈을 다 만들었으면 요런 귀여운 코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이 양모펠트 요 정도 잡은 다음에요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 얘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X자를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찌르면 찌르는 대로 돼가지고 신기합니다. 우와! 이렇게 한 다음에 짠!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귀는 펠트를 이 정도 한 다음에 여기를 사정없이 찔러줍니다.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색 양모 펠트를 조금 해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안을 자른 다음 슉 요렇게 붙여주는데 여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또 여기도 그냥 이렇게 제가 붙이고 싶은 데를 이렇게 껴주면 돼요. 슉슉슉슉슉슉슉슉.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붙어요. 너무 신기하죠?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짠! 귀 완성! 와, 귀엽다! 이제 여기다가 몸통도 넣어줄 건데 몸통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여기다가 팔이랑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팔도 붙여주고 축축축 팔이 붙었죠? 팔, 다리를 붙여줄게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따당! 어떻게 붙이냐? 이렇게 딱 붙이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스스로 붙어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붙지? 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짜잔! 지금 붙었죠 벌써. 이거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귀여운 복숭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짜잔! 이거 다 찔러서 만든 거예요. 다 똑같이. 조심조심. 찌를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짜잔! 복숭아 완성! 이걸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붙일 때는 또 찌르면 된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찌르면 돼요. 한 천 번 넘게, 만 번 넘게 찌른 것 같아요. 완성! 와, 귀여워! 비록 이 사진과는 매우 다르지만 사진 원본. 아, 귀여워. 이 친구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할까?
너 뭐라고 하고 싶니? 아! 복숭아를 들고 있으니까 복숭이로 해야겠다. 복숭이 귀여워. 안녕? 나는 복숭이야. 아, 얼마나 잔 거야. 어? 내 돈! 어? 내 돈 어디 갔지? 내 돈 어디 갔지? 복숭? 복숭? 오빠 누나, 내 돈 못 봤어? 네 돈? 네 돈이 어딨는데? 내가 누나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못 봤어? 내 책상 위에 뒀다고? 이상하다. 내 책상 위에 엄마가 용돈 뒀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내 돈이야.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돈 준다고 했었는데? 내 돈이야. 엄마, 내 책상 위에 돈 올려놨잖아. 그거 내 용돈이지? 뭐? 안 올려놨어? 거봐. 알겠어. 이따 줘. 응? 아니래지? 내 거지? 힝! 나빠시오. 알겠어. 누나가 이따가 용돈 받으니까 해줄게. 아, 정말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우와, 저기 뭐야? 복숭아 인형? 응, 우리 복숭이야. 안녕, 인사해. 복숭, 복숭. 와, 이 인형 그 인형이네. 무슨 인형인데? 그거잖아, 그거. 전설의 복숭 토끼. 전설의 복숭 토끼? 이 인형에 대한 엄청난 전설이 있지. 엄청난 전설?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뭔데?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 아, 뭐야? 지금 말해!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해줄게요. 캐캐캐! 오키님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꼭 다음 영상에서 다음 얘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양모 펠트 인형 만들고 용돈 찾기 대성공!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대. 그 나무꾼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매일매일 일을 했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자자할 때 성실한 사람으로. 오늘도 나무를 많이 팼군. 이제 슬슬 나무를 시장에 나가서 팔러 가볼까? 그러던 중 뭔 거야? 저게 뭐지? 그 나무꾼은 양모 펠트 인형을 보자마자 엄청난 연민을 느끼게 돼. 예쁜 인형을 버린 거야. 나쁜 사람들. 나무꾼은 버려진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 나무꾼은 버려진 인형을 잘 가꿔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름도 지어주었지. 너 이름 뭘로 하고 응? 싶어? 복숭아를 들고 있으니까 복숭이로 하자. 복숭아, 복숭아. 같이 잠도 자고 했어. 아주 잘 아껴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꾼이 목이 말라서 깼어. 그 복숭이는 갑자기 예쁜 처녀로 변했어. 놀란 나무꾼은 이게 꿈인지 생지인지 몰라서 얼굴을 쳤지. 버려진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한다. 사실 저는 저를 아껴주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저를 버리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답니다. 그때 마침 나무꾼님이 저를 구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뭘요.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캐캐캐. 그래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여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복숭아 말랑이가 아닌가요? 이것은 그냥 복숭아 말랑이가 아닙니다. 아니, 이건 무엇인가요, 낭자? 이 복숭아 말랑이는 아픈 걸 다 낫게 해줍니다. 네, 알겠소, 낭자. 내가 이 복숭아를 잘 간직하리이다. 낭자! 낭자, 어디 가오, 낭자!
당장, 당장. 나무꾼은 잠에서 깼어. 그게 꿈이었던 거지. 복숭아 말랑이? 이건 진짜 복숭아 말랑이잖아. 인형이 사라졌어. 내 인형. 사라진 인형 때문에 나무꾼은 속상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 나무꾼은 그 낭자의 말대로 복숭아 말랑이를 잘 간직했지. 복숭아. 여느 때처럼 나무꾼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만 거야. 팔이 아무래도 빠진 것 같아.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 그럴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캐키케. 복숭아 말랑이. 저 복숭아는? 이 복숭아 말랑이는 아픈 걸 다 낫게 해줍니다. 낭자가 한 말이 기억난 나무꾼은 복숭아를 품에 안고 하룻밤을 잤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 나무꾼은 씻은 듯이 나왔어. 너무 신기했지. 전혀 괜찮잖아. 역시 이 복숭아 말랑이 덕분인가? 어느 날 나무꾼은 일을 하고 있다가 고을 대장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게 돼. 아이고 내 딸 어떡하나. 무슨 일이신지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내 딸이 갑자기 아파서 난리라네. 제가 따님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는 의사가 아니라 나무꾼이지 않는가?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고친다는 거지? 저한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자네? 나는 자네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네의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겠으나 그 맛이 거짓말이라면 자네 각오하게. 네, 염려 마십시오. 내가 이 고울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란 걸 잊지 말게. 네,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마마. 아니, 근데 왜 자꾸 나는 엄마 역할만 하는 거야? 나 중학교 2학년인데 현타 온단 말이야. 이야기니 좀 부탁드립니다, 마마. 캐키케. 계속 엄마 역할만 줘. 나도 공주나 이런 거 주라고.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마마. 공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분이 따님이신가요? 그렇네. 나무꾼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랬어. 그때 그 인형이 변신했던 낭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꿈이었지만 생생히 기억나. 이 사람은 분명 복숭이 인형이었어. 못 거치기만 해봐. 아주 그냥 목을 비틀어버릴 테다. 나무꾼은 복숭아를 꺼내서 낭자의 품에 안겨주었어. 복숭아로 뭐하는 거야? 아니 내 딸아 일어났구나? 휴, 다행이다. 이 복숭아는? 나무꾼님! 낭자, 제가 기억나시오? 네, 기억나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둘이 언제 만난 적 있어? 네, 어머니! 제가 꿈속에서 방금 버려진 인형이었는데 나무꾼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무튼 자네는 내 딸을 고쳐주었으니 소원을 말해보게. 뭐든 다 들어주겠네?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네, 말해보게. 제 소원은 따님이랑 결혼하는 것입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아니, 그 소원은 너무하지 않은가? 딸,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좋아요.
캐캐캐. 아이, 정툴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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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집니다. 하나 둘 셋. 깨깨. 어떤 병이든 한 번에 고쳐주는 복숭아가 있단 말이지. 그거 훔쳐서 내가 가져야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군. 이제 복숭아는 내 거다. 뿌.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야? 아니지.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지. 결말은 어떻게 되는데? 그 도둑 어떻게 돼? 두 가지 결말이 있는데 오키님들 이 두 가지 결말을 확인해 주세요. 와, 나는 첫 번째 먼저 눌러봐야지. 나는 두 번째 캐캐캐. 과연 오키님들의 선택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옛날 얘기 듣고 결말 궁금해하기 대성공! 성공! 이제 이 복숭아는 내 거다. 뿌! 시장에 가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그 전에 이 복숭아가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씻어야지. 뿌! 깨끗하게. 뿌! 이제 됐다!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될 거다! 나는 부자! 나는 부자! 어? 할머니다! 할머니! 뿌! 왔어요. 제가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뿌! 그럼 알고 있었지. 할머니! 할머니! 제가 엄청난 걸 가져왔는데요. 저한테 사세요. 뿌! 엄청난 거 한번 보지. 엄청난 거인지 아닌지. 엄청난 거예요. 뿌! 이 복숭아로 말할 것 같으면 품에 품기만 해도 모든 병이 싹 낫는 엄청난 복숭아라고요. 됐죠? 이제 저한테 돈 많이 주실 거죠? 뿌! 이 복숭아는 효력을 잃었어.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할머니? 이거 혹시 물로 씻었나? 네, 방금 씻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씻어서 안 되네. 효력이 다 씻겨 내려갔어. 네, 뭐라고요? 아, 그럴 리가. 아, 나 망했네, 망했어. 와, 그 복숭아 씻으면 효력이 없어져? 도둑 망했네. 맞아, 욕심부리던 도둑은 도둑질하던 게 다 헛수고가 되었대. 그럼 주인은? 그 주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 우와, 재밌다. 키키키키오미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속 시원하게 결말 고르기 대성공! 다른 결말도 확인해보세요. 어떤 결말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결말 고르러 가기. 와, 어렵게 훔쳤네. 힘들었다. 이제 시장에 가서 비싸게 팔아야지. 뿌! 전제사과 5,000원. 전제사과 5,000원. 어, 할머니, 할머니, 제가 엄청난 걸 가져왔어요. 뿌! 엄청난 거? 그게 뭔가? 이거요. 이 복숭아로 말할 것 같으면 품고 있으면 모든 병이 낫는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죠. 어때요? 엄청나죠? 돈 많이 주고 저한테 사셔야 돼요. 뿌! 아니, 이건 천년에 나올까 말까 한 복숭아를 가졌구나. 내가 이거 엄청난 돈을 주고 사지. 정말로요? 뿌! 이 돈이네. 이 돈이면 충분한가? 와, 이게 다 얼마야? 네, 충분해요. 나 이제 부자다. 뿌! 훔쳤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도둑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복숭아는 다시 주인한테 다시 가야지. 아니, 이걸 어디서 나셨나요?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대. 그 할머니는 값없이 다시 주인한테 찾아줬대. 그럼 그 할머니는 일부러 복숭아를 산 거였어? 맞아, 주인을 찾아주려고 일부러 그 할머니가 산 거였지. 와, 큰 그림이다. 나는 이번 결말이 더 좋다.
오키님들은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좋은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결말까지 속 시원하게 느끼 대성공! 오키님들 다른 결말도 골라보세요. 다른 결말 고르러 가서 또 봐야지. 깨깨깨. 와우 와우 와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랑 블라인드 대화를 할 겁니다. 블라인드 대화? 어! 이 배경지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조돼. 우와, 목소리가 달라진다. 응! 3만대요! 하고 싶었던 말을 아무거나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와우, 그럼 목소리 달라지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모르는 거지! 좋지요!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블라인드 대화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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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말해보세요 설아님. 진지한 거? 무서운데? 조금 서운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무서워. 뭔데 뭔데? 1층이랑 사귀었었잖아요. 아! 아 부끄러워.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사귄 거죠?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주죠? 아 그래서 서운했구나. 나는 비키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친구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원래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 너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 안 하고. 너가 나한테 고민 얘기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봐. 그럼 너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고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는 건 그 나름의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운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받아주겠습니다. 사과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나 해도 돼? 응 텔라야 너 해도 돼. 근데 이럴 거면 왜 블라인드 해? 앞에서 얼굴 보고 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지. 서운한 거 있었잖아? 다 얘기해 다. 내가 다 들어줄게. 나 서운한 거 있어. 와 오늘 나 너무 무서워. 괜히 하려고 했나 보다. 요즘 근데 왜 우리보다 양갈래 박세인이랑 더 놀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박세인 싫다 그러면서 보면 맨날 같이 놀고 있고 집에서 우리보다 더 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아니야 너네랑 더 친해. 근데 왜 걔 맨날 같이 놀아? 우리랑은 잘 안 놀아. 걔네가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걔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우리 집에 오는 거라고 맨날. 급발진 난다 급발진. 맨날 야 오비키 이러면서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려고 오거든 그러거든? 흥이 아니라 오히려 너네가 나 왕따시키잖아. 왕따요? 그래 학교 끝나고 너네 둘이 뭐 먹고 맨날 연습실 가고 그래 안 그래? 그건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운데.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너네 둘이 막 얘기하잖아. 얘 우리 뭐 먹고 갈까? 텔라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갈까? 막 이러면서 너네 둘이 얘기하잖아. 아무튼 인정하세요. 내가 담날들이랑만 노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 빼고 놀러 다니는 거다. 인정? 놀러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인정. 봐봐 진짜. 근데 그럼 이제는 연습실 비키도 같이 가니까 우리 셋이 같이 떡볶이 먹고 가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좋지요.
말라고 하니까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이따 먹으러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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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나 끝났지? 다음 누구 할래? 응? 설아 할래? 설아 나올래? 응, 내가 할게. 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속 시원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와, 누군지 다 알 것 같아. 그치, 다 알 것 같지? 음성 변조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없어. 와, 정말 왜 의미가 없는지 알 것 같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자유롭게. 저 할 말이 있어요. 설마 지금 텔라?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텔라님? 나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냐? 어? 텔라 아니다. 오비키다. 어떡하지? 텔라는 존댓말을 저렇게까지 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 추리는 틀리지 않았죠. 전 탐정이에요. 할 말이 뭐죠? 그랬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오키님들이 예쁘다 예쁘다고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설아님한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냥 나는 그래도 머리 길었을 때보다 단발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해. 그건 인정.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고 예쁘다는 칭찬은 저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지요. 이제 나 할게. 나 물어볼 거 있었어. 뭔데 텔라야? 뭐냐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냐? 백성은 착한 척하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 건가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대요. 마치 텔라. 이야! 너네 그냥 나와서 얘기해.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질문이 좀... 야, 너네가 봤을 땐 내가 착한 척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런 척해. 여러분, 이건 제가 설아가 진짜 착한지 아닌지 몰카를 통해서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변이 됐나요? 이제 교체하나요? 네네, 선생님. 자,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한다. 저부터. 가끔 반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야. 한국말 못하는 척 하시는 건가요? No, 한국말 진짜 어려워. 존댓말 어렵고 또 리온니가 리온가 이거 진짜 헷갈려. 나는 둘 다 좋은데? 그럼! 미국에 있었을 때 좋았던 점! 일단 재밌었어. 다 친구들이랑 재밌는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여기서도 게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럼 한국의 싫은 점은? 싫은 점? 수학 진짜 어려워. 수학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래. 그래도 영어 수업은 쉽잖아요. 영어는 진짜 쉬워. 이리가 저리가 들어가 나와 이런 것밖에 안 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쟤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맞아.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한국에서 살고 싶냐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싶냐. 나는 둘 다 좋은데 진짜. 근데 너네가 한국에 있으니까 나는 너네랑 계속 살게. 와, 스위터라. 태어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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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하, 박수. 오늘 이렇게 블라인드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맞아, 재밌었어. 막 처음에는 약간 무시무시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되게 무서웠는데
그런 질문은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무시무시한 질문. 서로 서운했던 것도 풀린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키님들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요.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라인드 대화로 오해 풀고 재밌게 놀기 대성공! 그럼 이제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야? 완전 좋지!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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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튀김도 시키자. 당연하지. 키키키키요.